이천웅이 불법 도박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LG 구단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구 팬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염경엽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불법 도박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천웅 본인이 아니라고 말해 선수를 믿었으며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시켜 경기에 출전시켰다고 말했고 KBO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1군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겐 담증세 때문에 2군으로 갔다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결국 검찰 조사 결과 이천웅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도박을 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야구팬들은 LG 구단도 한통속이다. 들통나기 전까지 부인한 게 덕에 심하다. 그래도 염경엽 감독이 믿었던 선수였다. 기회를 줘야 한다. 이천웅 하나로 LG 프론트도 무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